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시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우리가 시를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 한 편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덕 시인의 귀뚜라미입니다. 귀뚜라미 나희덕.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은 노래 아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귀뚜루루 뚜루루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그 소리 거치고 맑은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려 우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나이덕 시인의 귀뚜라미였습니다. 시의 화자는 자신을 귀뚜라미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매미와 귀뚜라미의 모습이 대조적이죠. 매미가 귀뚜라미보다 강한 존재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귀뚜라미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여름이면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는 매미들 소리에 묻혀 노래가 될 수 없습니다. 가을이 오면 자신의 울음소리가 누군가에게 노래가 되길 바라는 귀뚜라미의 절절한 마음과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이처럼 시에는 은유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은유라는 장치를 통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시의 은유적인 표현 덕분에 우리는 자신이 상상한 대로 해석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유 때문에 시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은유적 표현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상상하는 것도 해석하는 것도 생각이라는 것을 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요즘은 가볍게 읽어도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할 수 있는 시들도 많지만 이처럼 은유적인 표현이 많은 시는 더 깊게 생각하며 읽어야 하고 때로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읽어야 이해되기도 합니다. 창의성이 없는 게 아니라 꺼내지 못하는 것입니다의 저자 김경일 교수는 우리가 시를 읽어야 하는 이유를 시의 은유적 표현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은유는 멀리 떨어져 있는 뭔가로 지금 이 순간을 표현하거나 이어붙이는 모든 것이며 은유를 통해 우리 뇌에서는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이 만들어지고 그 길을 걷는 왕성한 활동들이 일어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뇌가 가보지 않은 길이 만들어지고 그 길을 걷는 왕성한 활동들. 어렵게 느껴지는 이 표현을 쉽게 한 단어로 말하면 창의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는 시를 많이 읽는 것이 은유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은유가 가득한 시를 낭송하는 것은 우리 뇌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낭독이 두뇌에 좋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낭독은 오감으로 책을 읽는 것인데요. 눈으로 읽는 묵독만으로도 두뇌를 자극해 인지 능력이 향상됩니다. 시를 소리내어 읽는 것은 낭독의 장점에 은유의 힘까지 더해져서 정말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시를 읽는 것을 고리타분한 누군가의 취향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면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됐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는 AI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요. 그것이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은 시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자 우리가 시를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시를 소리내어 읽기 전까지 그 매력을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이 채널을 운영하기 전까지 시를 많이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시를 특별히 좋아하고 시를 외워서 낭송하는 분들을 보면 저와는 좀 다른 사람, 저와는 결이 다른 사람으로 생각할 정도로 시에 대한 감정이 크지 않았는데요. 처음에 시를 읽게 된 것도 저의 조카가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낭독해서 올려달라고 부탁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를 읽고 계속해서 좋은 시를 찾게 되고 낭독해서 영상을 만들어 올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시에 흠뻑 빠져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시, 멋진 시가 많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고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눈으로만 제가 시를 읽었다면 지금처럼 시를 좋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법정 스님도 시는 두런두런 소리내어 읽어야 제맛이라고 했는데요. 그 맛이 무엇인지 소리내어 읽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시는 소리내어 읽으면 시가 가진 리듬을 온전히 느낄 수 있고 눈으로 읽을 때는 이해되지 않던 은유적 표현들이 실타래가 풀리듯 풀어지는 걸 느낍니다. 은유의 힘을 느끼고 싶다면, 시의 맛을 느껴보고 싶다면 오늘부터 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되도록 소리내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인 팀 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인간이 기계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였습니다.